사실 이게 없었으면 원신이 없었어. 원신이 좀 많이 힘들 때이긴 하거든요. 아이덴이 원신의 심폐소생술 한 거죠. 이때 실제로 유입도 되게 많았고, 그리고 이때 시작한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. 갑자기 캐릭터가 가슴에서 칼을 뽑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?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지. 야,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. 볼 것도 많았고 떡밥도 많았던 날베도 2.3 스토리. 이제 뉴비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. 여기서 뉴비들의 스토리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? 어? 너네들이 2.3 스토리를 봤어 임마들아? 요거 봤으면 이제 좀 원신 좀 오래 했다 할 수 있지. 요거 있잖아요, 영상. 요거 4주년 이거. 제가 이 4주년 영상을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? 도대체 내 여행자는 이렇게 싸우질 못하는데 어느 세기 여행자가 이렇게 싸우는가, 그 생각이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. 보면은 여기서 바위원소 힘써요. 바위행자 딱 구조물 세워놓고 물원소 이제 힘써가지고, 심지어 저거는 스킬에도 없음. 왜냐면 우리가 쓰는 물원소의 힘은 히히 물총 발사니까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번개원소 힘 쓰는데, 이건 이제 옛날에 이나즈마 PV에서 나왔던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검 주욱 해가지고 승 싸우고, 물원소 깔아놓은 거 해가지고 감전, 이렇게 스마트하게 싸우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등장한 건지 모르겠어. 이거 약간 표지사기야. 약간 내용물이 달라요. 우리가 쓰는 행자랑 여기 있는 행자랑 내용물이 달라. 여기서부터는 4주년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죠. 근데 난 좀 궁금하긴 한데, 몬드 애들 쭉 나오잖아요. 클레도 워낙 오래된 애니까 이렇게 단독 샷 있는 거 이해하고, 알베도 같은 경우도 스토리 같은 거 설산에 있는 거 이해해. 근데 갑자기 여기서 리넷이 왜 나옴? 이유가 뭘까요? 몬드 애들 나오는데 갑자기 리넷이 왜 나올까요? 그냥 넣을 게 없어서 넣었나? 갑자기 리넷이 나오더니 다이루크 나오고, 토마랑 모나. 이것도 그렇네. 토마도 그럼 왜 나와? 아니 순서가 좀 그렇긴 해. 지금까지 서사를 다 보여주려다 보니까 대충 뭐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. 야 근데 뭐 다 보여주네. 아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벤트에 고양이 쓰다듬기가 있었던 거.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그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. 내가 왜 게임에서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이벤트였거든요. 그런 것도 있었지. 이때가 이제 두 번째 등절. 이거는 이제 타르탈리아 장난감 판매원. 이게 이제 라이덴 전설의 무 2막. 이게 할프단. 요게 폰타인 마신모 3막이었나? 4막? 폰타인 5막? 아 맞네. 아렐레키노가 초반에 유적 알려줘가지고 나비아랑 같이 갔는데 죽을 뻔했다가 르비에트가 구해줬네. 제가 이때 되게 웃긴 건, 미안하게도 마르시아과 실버를 음해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스토리 할 때 마르시아과 실버는 배신한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. 이제 와서는 좀 미안하네요. 충신들은 죽어서도 충신이었다.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신 매출 전성기는 이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라이덴을 뛰어넘은 캐릭터가 있나요? 지금 지표상으로?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원신의 숨을 불어넣은 시기라고 해야 될까? 그때라고 생각해요. 사실 이게 없었으면 원신이 없었어. 원신이 좀 많이 힘들 때이긴 하거든요. 아이덴이 원신의 심폐소생술 한 거죠. 이때 실제로 유입도 되게 많았고, 그리고 이때 시작한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. 갑자기 캐릭터가 가슴에서 칼을 뽑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?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지. 야,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. 볼 것도 많았고 떡밥도 많았던 날베도 2.3 스토리. 이제 뉴비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. 여기서 뉴비들의 스토리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? 어? 너네들이 2.3 스토리를 봤어 임마들아? 요거 봤으면 이제 좀 원신 좀 오래 했다 할 수 있지. 이거는 이제 사이노 전설인모, 그리고 종료 아저씨. 이렇게 오버랩돼서 캐릭터들 다 나오네요. 다크 히어로도 나오고. 이렇게 보니까 좀 잘 이어붙였네. 아란나라도 진짜 재밌었죠. 그리고 이제 이거 아람마죠, 아람마. 아람마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임. 이거 안 한 사람들 은근히 있을 것 같거든요. 이게 치목협곡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야, 르비에트. 이거는 인정이지. 폰타인에서 가장 멋있었던 건 사실 르비에트긴 해요. 르비에트가 다 처리하고 그랬으니까 멋있긴 했지.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 장면 넣었어야 됐을까?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장면이잖아요. 아무것도 못하고 개발리는 그런 장면인데, 아 이거를 굳이 넣어야 됐을까가 좀 있더라고.
연출 야무지게 해놨네. 아를레키노한테 찍어 눌리고 난 쓰레기야 이랬는데 여기서 엄마가 위로해주네. 질 수도 있지,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하면서. 야, 군옥각. 대지화. 아니 근데 이 장면은 진짜 빠질 수가 없나봐. 이 추억 회상할 때마다 맨날 나와. 일태도 마가토르는 진짜 영원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. 원신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회자될 장면이긴 해. 야, 부에르와 또 다른 부에르, 루카데바타와 나히다. 이때 실제로 운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. 저도 이제 워낙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눈물 글썽였거든요. 저도 눈이 시큰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요이미야 전설인물 2막의 퀄리티죠.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상하게 요이미야 전설인물 2막의 퀄리티가 높거든요. 벤티보다 무려 전설인물 2막을 먼저 받은 요이미야. 벤티 전설인물 2막 언제 나오냐?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지? 버그인가? 하하, 그 참. 그리고 프리나. 프리나랑 포칼로스 이야기 관련해가지고 슬펐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원신에서 가장 슬펐던 이야기는 폰타인에서 프리나랑 포칼로스 이야기지 않았나 싶긴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제일 슬펐어요. 지금 보니까 이것도 그거네. 신들 차례대로 보여주는 거네. 이거는 연출 보니까 좀 기깔나긴 하네요. 맨 처음에 벤티 이렇게 쓱 보여주고 종려랑 호두 나와가지고 종려 모습 보여주고 라이덴 한번 보여주고 나이다 보여주고 프리나가 본타인의 재앙이 해결된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는. 야, 이게 연출이 이런 의도가 있었네.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뭐 나타 스토리 은근슬쩍 풀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 마비카 같긴 하잖아요. 마지막에 이렇게 불타면서 나오는 게 마비카 같긴 한데 뭐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는 모르겠네. 뭐 심연에서 혼자 싸우게 되는 건지 뭔지. 근데 되게 슬픈 건 뭔지 아세요? 이 스토리에서 헤이몬이 안 나와. 없어요. 처음에 딱 한 장면 나오고 나서 안 나와. 아니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긴 하네. 뭐 까메오들 나올 때 살짝 나오는 식으로 나오네. 취급보소. 메인으로 나오는 장면이 단 하나도 없네.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나오긴 하는구나. 이게 캐릭터들한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페이몬이 안 나온 것처럼 보였네. 아쉽네. 떡밥이었으면 참 맛있었을 텐데. 까비, 억지 떡밥 아쉽구요. 아, 날카로울 뻔했는데 아쉽네. 원신 4주년 영상이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새롭네요. 또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타 나오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군대에서 유격훈련 혹한기 같은 거 하잖아요. 그거 딱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야.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믿기지가 않아요. 내가 이 게임을 지금 4년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. 원신이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제 유튜브도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제 인생 게임은 원신이긴 해요. 그냥 인생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, 원신이. 그러니까 앞으로 원신이 좀 계속 잘 됐으면 좋겠죠.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인생 게임이기도 하니까. 근데 뭐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기 때문에 위기도 있었고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예.